그러면은 빨리 토끼 화상을 그립시다. 그립시다. 그래갖고 수분과 똥이 며들리로 하고 그 다음에 춘향가루를 얼른 배워야 했어. 수분과 도 저기 고구점에 빨리 배워버린지야. 그래야죠. 그래야죠.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시작.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네 충심은 지극하나 네가 세상을 나가면 인간의 진미가 된다는디 너를 보내고 내 어찌한 심할 거냐. 별정부의 자우대 소신이 비록 재진은 싸우나 강상에 높이터 망보기를 달아오니 무슨 봄배에 싸우리까 수구고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장 그려주옵소서. 글랑을 그리허라 여봐라 화공을 불러드려라 화공을 불러라 화공을 불러드려 이 화상을 그린다 동경유리성옹연 금색주파 거북연저고 오징어로 먹가로 양두화피를 덤벙 불어 단청체 세게 두루뭉치어서 이리 저리 그린다 전하 명산승 흐지강산 보중에 내 잘 맞던 고리고 난 조지초 왠가장초 꽃다 먹던 이쁘리고 무견행무 지지울제 소리 듣던 귀그리고 발그리고 대한홍동 설안풍 어화울동 덜그리고 북이란 종끝 눈은 돌이돌이 허리는 늘 신공댕이 몇 도 좌변청산이오 녹수인디 녹수정산에 우문장송 비늘어진 양유속 들랑날랑 오락가락 거주춤 기낭 토끼 와중퇴 얼굴 그려감이 사로리 발륜 별지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몸이 생각하니 어디다 놓을 데가 없지 항세를 얼른으로 몸을 길게 늘리고 목덜 위에 화상을 딱 붙여놓고 몸을 찢어놓으니 자 이만하면 수로 관리를 다녀와도 무한전 묻을 길이 없구나 용함께 하지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지부 모친이 주가 세상 간단 말을 듣고 목각에 마유를 하시는 이 여봐 Oh!
몸이 죽어져서 잘했어. 다음에 또 잘해야 돼. 자, 그러면은 아, 뭐 땀난 거 지금. 아, 땀나서 죽는 줄 알았네. 아유. 그러면은 별지부 여자 어디? 시작. 별지부 여자 어디? 나라의 하루가 있어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이 무슨 공패에 싸우리까? 별지부 모친이 하는 말이 내가 실 중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한다기로
내게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시 말리기로 하였구나.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고 멋지게 가지고 집신으로 돌아와 우리들의 손을 잡고 당상의 악발로 친 지체 평안하시기를 우리에게 배웠소. 별주고 마누라가 아장 아니고 아장 아장 그렇지 아장 그리고 나오더니 아지 아장 그리고 나오더니 여보나시다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이소화광 깊은 물에 양주마주 떠받준 흥이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말리 청산 가신다니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항상 악발을 그는 못 짓어서 공대를 못 잊어요 유희장한 중성 초정 사직을 못 잊어요 균준 젊은 아내 철행지사를 못 잊어요 철행지사를 못 잊어요 그 말은 방불허나 뒤 진틀반 남생이가 흠일세 총총이 작별후에 수정문 박성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지 이런 가관이 없던가 보더라 공고 천변 일륜홍 부상은 높이 떠 양목의 잦은 난개 월봉으로 돌고 돌아 어장촌 개짓고 해양봉 구름이 떴구나 노하란다 눈대고 북경이 물에 둥실 어령은 잠자고 잘새는 헐헐 날아든다 동정여천의 밭이 주금색 주파가 여기라 앞발로 벽발을 찍어당고 뒷발로 장낭을 당당 요리 조리 조리 요리 사면을 바라보니 지왕은 700일 파왕은 1000일 세긴니 전에 무상은 실비봉은 구름밖으나 멀고 해소상으로 일절일 누나
여기까지 했지?